추석 연휴를 통해서 수도권 특히나 신규 확진자가 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려감이 지금 또 높아지고 있는데 또다시 제약바이오의 또 시간 여전히 견조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경구용 치료제를 보고 계시네요. 선정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조금 위험한 섹터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위험한 섹터인데 왜냐하면은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아직 구체적으로 방안이 한국 내에서는 사실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와서 단순 테마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종목도 있고 뭐 기술적으로 봐도 됐고 아니면 뭐 추가적인 임상의 재료도 보셔도 됐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안에서 일부 이제 외국계 관련 유통업을 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단기간 뭐 워낙 신풍제약이나 뭐 관련주로서 뭐 유나이티드 제약,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 이슈로 막 등락폭이 좀 있을 수가 있었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정말 알짜 기업을 먼저 선점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큰 이슈가 있었을 때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전략과 함께 뭐 확진자 수는 앞으로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중증 이제 환자율이나 사망률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이 함께하는 전략이고요. 그렇게 그렇죠. 된다면은 백신뿐만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강하고 뭐 이제 경구용 치료제 입으로 먹는 치료제의 니즈는 더욱더 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관련 섹터들 그 좀 기업들 있잖아요. 좀 현재 흐름도 살펴볼까요? 네, 먼저 셀트리온 제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경구용 치료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셀트리온 그룹 내에서 이제 한국에서 독보적으로 먼저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 개인적으로는 다 각각입니다. 가별적 이슈 따라 너무 차이가 있고요. 이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한번 이제 스타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하락 전환을 했는데 또 좋은 이슈가 있다면 충분히 치료제의 모멘텀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고요. 거기다 신풍제약이죠.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뭐 다루기 정말 어려운 종목이긴 하지만 네, 워낙 다 드라마틱한 종목이에요. 네, 차트가 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네. 신풍제약도 이제 피라맥스라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뭐 임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한 번 정도 시세 분출 충분히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진원생명과학 또한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기업으로 나와 있는데 좀 다 차트가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개별적인 이슈마다 충분히 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가장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 종목을 선정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어떤 기업인지 잘 알지만 주가 상승폭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럼에도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선점적으로 한번 좀 잡아볼 만하다. 공략주에 사실 요즘에 시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등락폭이 있는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본다면은 네. 한번 5% 넘게 빠져서 고민 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고민을 네. 많이 했는데 실제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먼저 잡아보고 대신 손절은 짧게 해서 손실은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좀 알아볼까요? 네, HK 이노웬입니다. 네,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경구용 치료제인 머크 관련주로 같이 엮여 있고요. 경구용 치료제에서 해외에서 가장 선두 주자로 나서고 있는 이제 기업인데 머크의 유통을 이제 HK 이노웬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뭐 일부 이제 국내 유통망 또한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라인에 6만 원 초반대 지지가 나온 상황이었으면 굉장히 추천해드리기 좋았었을 텐데 사실 지금 지지는 많이 안 나오고 하락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경구용 치료제라는 모멘텀이 한 번 더 왔었을 때 이제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 공격적인 종목.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말 이제 타이트하게 손절을 하시지 않을 분들은 조금 따라오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관심 가져볼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매 전략으로 좀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가로는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네. 지금 정정을 좀 하자면은 한 네. 5만 2천 원에서 5만 3천 원 사이 때 분할 네.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5만 원대 이때. 뭐 사실 지금 바닥도 안 잡혀 있는데 뭐 일봉이나 주봉상으로도 지금 바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더 바닥을 나오게 될 경우에는 뭐 모멘텀이 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조금 추적 관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6만 4천 원이죠. 한번 네. 정도 강하게 시세 분출을 할 수도 충분히 있을 종목입니다. 이제 네. 신규 상장주 흐름을 보면은 한번 시세를 돌릴 때 강하게 돌리기 때문에 지켜보자. 한번 좀 위험하지만 한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가격대에 매수 가능하실 것 같아요. 5만 2천, 3천 원 정도의 분할 매수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테마 이슈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